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하면서 지역은 유례없는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호는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죠.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분권 개헌과 부처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면서 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을 따져 지역이 사라질 위험을 수치화해 보면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은 줄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대구 서구도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지역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지만 수도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정부 투자기관과 출자 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지방의 위기는 여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 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말 자체로 보면은 상당한 추진 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실제 추진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력한 두 대통령 후보도 균형 발전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든가 이대로 가면 30년 내로 지방의 40%가 소멸할 위기라고 말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단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더 강력한 지방 분권 공약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지방 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부총리급의 분권 균형 발전부를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권 균형 발전부를 이번에 부총리급으로 신설을 요구하고 실제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지역대학 정책 기획권의 지방정부 이양 등도 요구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방 분권 단체들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가다듬어 공약에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